두피에 사실 흉터가 생겼을 때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제 간단하고요. 어떤 재료가 들어가지 않아서 탈모가 있는 분들도 마음 편하게 받을 수 있는 게 장점. 지금 버스라면 구독. 안녕하세요. 뉴욕 김진호입니다. 두피 문신에 대한 사실 알아보는 두피 문신 팩트 폭격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두피 문신 팩트 폭격. 모발이식 흉터에도 두피 문신이 가능한가요? 예, 모발이식 흉터에도 두피 문신 가능해요. 모발이식 흉터뿐 아니라 두피 내에 있는 흉터에 다 시술이 가능합니다. 두피 내에 사실 흉터가 생겼을 때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제 첫 번째는 흉터 자체를 도려내고 꼬매는 거, 두 번째는 모발 이식을 하는 겁니다. 구멍을 만들고 모발을 채워넣는 방법, 세 번째가 이제 두피 문신입니다. 두피 문신을 해서 흉터를 머리카락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 흉터 제거술이나 모발 이식에 비해서 간단하고요. 어떤 재료가 들어가지 않아서 탈모가 있는 분들도 마음 편하게 받을 수 있는 게 장점. 근데 단점은 좀 더 정확하게 시술을 해야 되고 시술이 어려워요. 저희가 하고 있는 그 무바늘 레이저 두피 문신은 그 타겟하기가 좋아서 흉터 저희가 시술할 때 훨씬 많이 편해졌어요. 모발이식 흉터를 포함한 두피 흉터에 두피 문신이 가능하다. 네, 두피 문신 팩트 폭격.